딕셔너리는 키베류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컬리브라키스로 싸서 표현합니다. 그래 이게 키가 되고 베류. 검색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인덱스 대신에 키를 이용한 것이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제1이라는 거 없는 건 없잖아요. 없는 데서 불러드리면 키 에러가 뜨죠. 신텍스 에러가 아니고 키 에러라 그러는데 이게 키니까. 그리고 뭐 어떤 하나의 원소를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대신에 키를 넣어서 제거를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로 제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키만 뽑아낼 때는 이게 딕셔너리에 있는 키즈 메소드 키즈 메소드를 불러드리면 됩니다. 키만 뽑고 솔팅하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식도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딕트 펑션을 호출하고 거기에 파라미터로서 이렇게 투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equal key equal value key equal valu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도 쓰고 이 방식도 된다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딕셔너리 컴프리헨션도 가능합니다. 동일하죠. 세트도 마찬가지고.